유현석님, 배우 유현석 있잖아요. 네이트판에 원문 글이 이거예요. 배우 유현석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현생이 바빠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걸 이제 봤습니다. 글쓴이라는 분이 질투심에 글을 올렸다가 주작이다고 사과했는데, 유현석 씨 팬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마, 사과 글은 내가 쓴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께 들은 얘기만을 말했을 뿐이고요. 쓰다 보니 너무 감정이 치우쳐지게 된 것은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유현석 때문에 경변을 그만두신 건 아니겠죠. 다시 읽어보니 저도 그런 뉘앙스로 쓰고 희귀병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네요. 유현석 씨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바라고 쓴 것도 아니고요. 루게릭 치료비 바라고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한 건데, 연예인 실명을 거론하면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평소 인터넷 글을 올리거나 한 적이 없어서, 일단은 저글쓴 사람이 꼬랑지를 내렸어요. 원글이 어땠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서 온갖 개념 배우, 배려심 넘치는 좋은 인성을 가진 배우로 나오는 유현석님을 저는 차마 보기가 거북하고 너무나 속이 상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네요. 6, 7년 전 저희 아버지는 그쯤에 유현석 씨가 지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배우 라미란 님도 함께 살고 계셨고요.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거 뺄게요. 라미란 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또 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렇게 뭐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 나눴던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라미라님 참뭐 사람이 괜찮더라 어쩐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한 배우 땡땡분이 시장할까봐 챙겨주셨던 바나나 고구마 이런 것도 드시지 않고 챙겨오셔서 저희를 주시면 이분이 주셨다 감사하면서 먹으라고 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예. 연예인분들 사인 받아오실 때그 해맑았던 표정도요. 저희 아버지는 그곳에 사는 연예인 중에서 유독 배우 유현석님을 좋아하셨습니다. TV에 나오는 모습이 참 건실하고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야죠. 예. 인사를 한번안 받으셨었는데요. 뭐 바빠서 그렇겠거니 하면 당연히 하시면 응원하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오시던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나요. 하루 일과도 원래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바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근데 그날 마침 아버지는 경비원을 그만두셨어요. 다른 직장을 근무하게 되셨고 이후에 특별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그냥 별일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TV를 좋아하시는 아버지한테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는데 유현석 배우님이 나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께 뭐라 뭐라고 했었습니다. 유현석 실제로 많이 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아버지는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십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네요. 갑자기 유현석 얘기에 방으로 이 표정 일그러지시면서 들어가신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함께 TV를 보다가 유현석 배우님이 나왔는데요. 저놈 착한 놈 아니라고, 나쁜 놈이라고. 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어느 날 유현석 배우님이 친구분들이랑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옆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중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저희 아버지는 내적 친밀감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더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경비실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전거를 보면서 아 안녕하세요 유현석 씨 여기 앞에 있는 자전거도 유현석 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현석 씨가 친구분들이랑 웃으면서 말씀하시다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면서 아 뭐래냐? 라고 하셨고 아버지 말씀으로는 유현석이 나를 벌레 보듯이 봤다. 유현석님 친구분께서는 저 자전거 네 거냐고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친구분들께서 낄낄 웃으며 천하의 유현석이? 라고 하셨고 유현석 배우님께서 이에 동의하며 그 자전거에 삿대질 하신 분 내가 저런 거지 같은 자전거를 탄다고? 저게 내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고서는 막 비웃으셨다고 아유 아버지는 아유 아닌가 보네 이러고 가셨대요. 그리고 친구분이 아저씨 신경 끄시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랬대. 연예인이 대체 뭐라고 그런 행동을 당연시할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그런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직업일까요?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을까요? 팬 사랑 유독 넘친다고 들었는데 돈 되는 팬은 팬이고 돈이 안 되는 팬은 팬이 아닌가요? 그 배우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응사 때부터 참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이 배우님 배우님 해주지 맙시다. 그저 직업 중에 하나인데 굳이 님까지 붙여주니까 배우들 자기들이 뭐 되는 줄 알잖아요. 회사한테 회사원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배우라고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중립 지켜야 될 것 같네요. 쓰니가 당사자도 아니고 전에 들은 입장인데다가 1, 2년이 지난 후에 들은 건데 상황이나 멘트가 너무 디테일해요. 이미 글 자체가 이런 뉘앙스였다 느낌도 아니고 이랬다라고 단정지어 쓴 거 보니 유연석을 향한 쓰니의 감정도 섞인 듯 합니다. 글이 너무 감정적입니다. 실제면 개충격인데. 이런 글이 이제 네이트판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이제 또 유연석을 막 까재꼈나봐요. 사과문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한 건데 연예인 실명 코로나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네요. 좀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씨발년아 네가 수습해야지. 개같은 년아 조회수가 2만 8천 명이 보게 했고 이걸 갖다가 렉카했던 기자들이 또 옮겨다가 쓰고 배우 하나 흠집내는 게 씨발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 씨발하려나. 개미친년이네. 개쌍년이네 이거. 병신같이 이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씨발할년. 미친년이네 이거. 책임져야지. 소속사 킹콩바이 스타십은 유연석이 아파트 경비원을 무시했다는 의혹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자성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멘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 천하의 유연석이 무슨 씨발 꽃보다 남자냐 진짜 미친년 아니야. 아 이런 정신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열등감이 만들어낸 이런 정신병, 신종 정신병이야. 여자애들 특이 약간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여자 연예인들 막 얘기하는 거 개 좋아하잖아. 참 이해가 안 간다. 넘어갑시다. 예전에 그 현수막을 걸었던 이 충격적인 내용의 현수막이죠. 예.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의생종 하실 13살에서 20살 사이 여성분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다가 아이 낳아줄 미성년자를 구한다라고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한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근데 아직 뭐 선고는 안 된 거고 어쨌건 이게 법적으로 이제 무슨 죄일까요? 나 그게 좀 궁금하네. 코트야. 저 현수막 뽑아준 업체도 지은 이은 웃기네. 검찰은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를 잊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는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대요. 조현병을 앓고 있대. 정신병 갖고 있는 할아버지래.
의외로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김다미 키가 170이래요 크네요 그리고 신혜선님 172 하정우님은 키가 184 겁나 크네 아 근데 얼굴 차이 그 얼굴 크기 차이 무엇? 이수비 이주빈님 163 고수 이제 작은 분들 고비드 고수는 키가 173이라고 하네요. 빅뱅 승리가 이제 출소하고 예, 유혜원이라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랑 방콕으로 여행 갔대요. 스폰지밥 리조트로 시선이 강탈됐다. 요 이제 입은 옷이 커플 여행 다녀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사진과 영상이 날아왔습니다. 현지에서 여행 중이던 A 씨가 승리 커플을 포착해 제보했다. 빅뱅 승리가 인플루언서 유혜원과 방콕에서 따스한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방콕의 한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야, 진짜 난놈이다. 나가지고 근데 애초에 뭐 진짜 이미 그 너무 어떻게 보면은 추락의 그 길이가 자체가 간극이 제일 큰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승리잖아요. 그죠? 추락의 깊이가 너무 깊었어. 너무 높은 위치에서 너무 낮은 위치로 떨어져 버렸어. 이미지라는 게 그죠? 완전 충격적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방콕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네. 예. 출소를 기념한 휴가였을까요? 승리는 핑크색 스폰지밥 셔츠로 한 거. 아, 근데 유승준도 유승준인데 유승준은 그렇게 크게 많이 못 해먹었어요. 예. 연예인 생활 10년도 못했어요. 유승준은. 몇 년 못하고 그러고 짧게 전성기를 구가를 달리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 건데 승리는 좀 길게 했죠. 뭐 사업도 하고 예, 연예계 인맥도 엄청 넓히고 연예인 생활하면서 호의호식을 한 그 시간이 유승준이랑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유승준은 이제 군대 가기 싫어갖고 대중들에게 약간 그런 미운털을 박힌 거라면 승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범죄를 완전히 저지르고 해가지고 또 범죄 제목이 8개인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사람은 한국인들을 조금 경계한 듯한 모습이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자체가 열애설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는데 묵묵부답이었다 그때마다. 아우 진짜 여자분 진짜 이쁘시네. 유혜원은 승리가 복역하는 동안 옥바라지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옥바라지. 영화에서 이제 자주 보던 자기야 하면서 자기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나가면 진짜 자기야 내가 정말 잘할게 사고치지 않고 그래 자기야 하면서 둘이 사랑을 키워온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성의 진심은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그 범죄자적인 그런 배경을 떼어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최악일 때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유혜원님이 굉장히 좀 순애보가 달달하네요. 예. 옥바라지를 버닝썬 때 대상들이 대부분 해외 자본가들이었다는데 평생 돈 말을 잃었지 않을까? 예, 옥바라지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보 확인을 위해 방콕 호텔 전화했는데 이승현은 체크아웃을 했다.
유효연에게도 쪽지를 보냈다. 승리와의 여행에 대해서 묻자 태국 결혼식 일정이 있어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였어요 라고 둘러댔다. 그래도 제도 알파메일임. 키 작은 친구들아 힘내라. 승리도 한다. 키도 작은데 치킨 배달비 때문에 못 시켜먹는 놈이랑 키 작은데 100억 있는 놈이랑 같겠냐? 한문절TV 또 레전드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일단 사연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납니다. 3차선이었는데 3차선이 이제 2차선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분이랑 차량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예, 나가지 말래니까 아 이럴 땐 나가가지고 손짓해가지고 다른 차들 2차 사고 안 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약간 다투는 듯한 그런 내용의 대화를 좀 하다가 2차로에서 달리던 트럭이 그대로 추돌해가지고 동승자 아내는 사망을 했고요. 예, 그 한문철 변호사님도 6대4를 얘기를 했어요. 예. 오전 9시경 대구에서 공주로 가던 스타렉스 차량이 갑작스런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2차선 상에 급정거한 후에 피해자 차량 운전자는 같은 방향 진행 차량의 위험을 알리고자 이제 남자분이, 예, 남편분이 나오셔서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내분께서 사고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게 또 사실 원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차에서 나가야 된다 나가서 그 일단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안타까운 게 아내분이 또 그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예, 다리가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부산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차들 이렇게 피해가요. 남편분은 내가 내려서 차를 막아줘야 돼. 근데 아내분은 안 돼 여보 위험해 위험해. 계속해 차가 옵니다. 이거 이러다가 에. 충분히 나도 이렇게 후방 이제 불박 카메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봤을 법한데 예. 네. 이래도 아무튼 뭐 돌아가셨다 그래요. 예. 넘어갑시다. 에. 여자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 뭐야 이거는.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 여러 명이서 20대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하, 씨발 새끼들. 중국판 런닝맨 사망 사건. 뭐냐면은 런닝맨을 따라서 중국판에서 이제 런닝맨을 만든 그 판권을 사갖고 하는데 극한으로 달려보자라는 코너를 진행을 해가지고 17시간 동안 촬영이 진행이 되면서 17시간 동안 이제 그 출연자들을 뛰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대만계 배우 가오이상이라는 이 분께서 전날까지 독감으로 굉장히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차나 의료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능 찍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죠. 왜 이 제작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그 안전 대비책을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한국에 딴지를 겁니다. 제가 당시에 큰 소리로 욕을 좀 했죠. 이건 한국인들이 죽인 거다 그랬죠. 왜 이런 예능을 만들어서 저희 중국인을 죽게 만듭니까. 한국 예능은 제발 그래서는 안 돼요 라고 바퀴벌레가 말합니다. 아, 이 개새끼 말같지않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놈이 병신새끼야. 씨발 지능이 낮은가. 뭐 저런 씨발 저런 것까지도 한국 탓을 하네. 개새끼가. 올해를 놓치면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팔구야. 이제 친구들 중에서 여자는 몇 명 안 남았어. 내가 봐도 걔들 진짜 못생겼는데 성격이 하자있거나 그런 데밖에 안 남았어. 전적인 이제 친구가 봤을 때. 근데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쟤들이랑 나는 동급으로 묶인다는 자체가 기분이 어쩐 거 좀 심란해. 올해는 무조건 결혼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구만. 청소비 100만원 나온 오피스텔. 와,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문 열자마자 쓰레기들이 반기네요. 심한 냄새와 악취가 쓰레기로 덮인 듯한 원룸의 모습. 침대 옆에 먹다가 집어던진 과자봉지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썩어서 벌레와 냄새 악취로 가득합니다.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제 청소 후 어우 클린하네. 살균 소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일을 기본적인 청소 비용만 받고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신데요. 자기는 깨끗하게 되게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를 취미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 나한테 좀 보내줘야 그 중에서도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예. 근데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뒤통수, 사람한테 뒷방 맞은 어떤 사장님의 글이었는데 제목이 뭐였지? 그거? 치우면서 약간 희열 느끼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 뭐였죠? 아, 그분, 그 주제가 뭐였지? 아, 뭐 있었는데? 통수? 통수도 아니고. 배신? 아닌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멘뽀빠 강퇴합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시는 분도 전부 다 강퇴할게요. 예. 아, 뭐였더라? 아씨. 아니, 해놓고 먹고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게 있는 거지, 이 사람들아. 아, 뭐였더라? 직원? 직원으로 검색하면 나오려나?
아, 나랑 같은 걸 보신 분이 없나 보네. 아, 이러면은 흐름이 끊기는데? 다시 기억나는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나랑 같은 걸 봤던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지금 여기? 아, 쓰레기를 검색해보라고? 뭐냐면은 그거야. 어떤 사장이 사람을 썼어.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는데. 믿고 맡기고 쓰는데 이 사람이 일머리가 존나 없어가지고 원룸도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래가지고 원룸에 살아가라 숙식제공까지 다 해주고 약간 정말 제대로 써보려고 했는데 자꾸 실수하길래 잘랐는데 나중에 원룸 가보니까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하면서 자영업자? 자영업자 맞는 것 같아. 아닌데? 자영업자 쳐보라고? 안 나오네. 그러면 저기 저 실베개를 가서 보면 되겠다. 실시간 실베갤로. 여기 있네. 여기 있어. 그쪽 자리였구만요. 카페에서 못본 건가 보다. 좀 내가 그 헷갈렸네. 글다 보거든요. 미치지 않은 곳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TV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님이었대요. 예. 가게 매니저 일을 봐줄 사람을 구하던 중에 착실하게 도맡아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30대 초반의 남자 매니저를 채용하게 됐다고. 이게 진짜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지만 결국 실무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줬으니. 자, 그래서 당장 머물 곳도 없다 그래가지고 원룸을 제 앞으로 임대해가지고 얻어주고 1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가게를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수없이 반복하고 그러던 지난달 도저히 저도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일을 관두세요 하고 원룸 계약서를 매니저 앞으로 명의 변경해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며칠 뒤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더래요. 살던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들고 1년 동안 살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공과금은 미납에다가 오히려 저한테 원룸 시설 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배신감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에너지 드링크들. 예. 집을 이렇게 개판 쳐놓고 난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정신병이지. 예, 화장실 보세요. 침대 보세요. 이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야. 검은 머리 2030 거둔 죄. 저렇게 쌓아놓는 거 전문가가 정신병이라 그랬다고. 아, 역겹네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디컨터 신동우님, 예, 디컨터님. 유튜버 관두고 미국
디시워셔로 취업을 하셨네요? 이분 유튜브 잘 안 돼요? 아니면은 약간 도전 정신 같은 건가? 어. 왜 갑자기? 잘 되는데요, 저거? 어. 취미. 어. 즐겁게 영상만 찍고 싶은데 내가 살짝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도망치듯 미국에 설거지하러 왔다고. 약간 신동훈님은 진짜 뭐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게 있네. 도전 정신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윤택한 삶이 과연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라는 어떤 그런 그 고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취업을 하셨네.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맛보고 싶어서. 정신무장하고 오려고 한다고? 야, 대단하다 진짜. 예, 설거지를 12시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노? 어, 저거는 사실 유튜버로서 뭔가 좀 편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그 배경을 떠나서도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일 아닌가요? 그쵸? 설거지 12시간 하는 거. 어. 12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다. 그치? 족저 근막염 걸릴 것 같아. 마냥 코트도 초심 찾으러 갔다 오자. 근데 뭔가 노동의 가치를 자꾸 무슨 공장에서 라인 돌리고 힘든 그런 삶의 현장에 빠져야만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남한테 뭔가 영향을 주고 내 스스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남한테 뭔가 재밌는 거를 이제 제공해주고 그런 일인데 굳이 뭐 이렇게 뭐 고생을 하고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딱 해봐야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거는 예 농장 그 노예 부리던 농장주 같은 그런 개 썩어 빠진 개병신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짜치네요.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개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행위하는 청소년이 커서 돈 많이 번다. 씹새끼들 얼마나 많이 적길래 내가 저소득층이냐. 일단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시죠. 예, 양티브님 전에 되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네. 고생하고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이렇게 삶의 그 현장에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제가 지금 강태를 들을 테니까 거기로 가시는 거 어때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미안해요, 뽀뽀. 저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편의 발기부전 때문에 우울감이 왔다고요. 배드민턴 클럽에서 알게 된 40대 삼촌이 부담스럽다. 내가 배드민턴 좋아해가지고 혼자 클럽도 알아보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여자는 거의 나뿐이고 연령도 40-50대 아저씨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만 20대 중반이다. 초보기도 하고 우리 동네가 좋기도 해서 내 성격도 나당가리고 밝고 그래 씩씩하게 하고 잘 웃고 눈치 있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삼촌들이 그래도 잘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재밌게 해주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는 삼촌이랑 길거리에서 한번 마주쳐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밴드로 먼저 연락하고 연락처 주고받았어. 근데 연락 이런 식으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상한데? 메롱. 아 삼촌 완전 예쁜 딸 3명이나 두셨네요. 히히.
그치 예쁘징 넌 못생김 푸하하. 저는 잠깐 구경하고 가려고요. 가까워서. 오호 자주 연락하자 이 자스가. 너 맨날 연락 맨날 하면 쌩까지 막 혼난다. 내일 배워 저 바빠다 안 잔다고. 아 쏘리 썩을 것 이 자식. 썩을 것. 썩을 것 잼. 못난 요즘 운동 안 나오네. 안 나간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무지 오래됐군. 운동에 살 빠지자 뺀다면서. 삼촌은 2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어허 어제 갔거든. 너 없으니까 심심하다. 갈굴 사람이 없어서. 별로 크게 나쁠 게 없는데? 왜? 이게 뭐해? 그냥 아재잖아. 어떤 이분에게 어떤 그런 그 20대 이제 그 동호회 배드민턴 회원에게 삼촌 이상의 어떤 성적 욕구 같은 게 드러나지 않는 듯한 메시지 내용인데 이걸 보고 왜 여시에서는 이 개치랄 발광드라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건가? 뭐가 문제야? 조심해 쟤 들이대는 거야. 저 아저씨 은은하게 들이대는 중이야. 존나 싫어. 선고해야 될 듯.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야, 이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야 되는 거야? 와, 씨,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남녀의 관계로 봐? 나는 실제로 이렇게 아내 연락도 저거 이상한 거라고? 마지막에 술 먹자 그랬다고? 어디? 일 농땡이 피면서 하고 무리하지 마라. 잘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게. 난 집에서 아르민의 떡볶이에 세주 한잔 해야지. 아니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 와 X된다. 이 씨바 진짜 솔직히 말할게. 나 진짜 존나 한별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추근덕 되는 거라고? 우리 중에도 숨어있다 여심 일정 찾아내. 와 코트야 진짜 못생긴 아줌마가 형한테 저런 카톡한다 생각해보셈. 아니 나는 애초에 아주머니 주무세요 하고 그냥 답장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못생긴 아줌마건 이쁜 아줌마건 아줌마는 일단 나한테 여자로서 이건 내가 너무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같은 취미였던 교집합이 있으면 저 정도 곤약 토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씨발 저거 가지고 여지를 줬네 어쨌네 하면서 궁예질을 하고 저 어떤 카톡 하나에 내 더러운 상상력을 첨가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거 문제 있는데 하면서 불편해한다라는 거는
난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땅을 깊게 파가지고 그들을 살 처분하고 싶네.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쩜 씨발 세계관이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거의 뭐 씨발 뭐 소울류 게임하듯이 엘든링 같은 그런 진짜 코스믹 호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네. 아 씨발 무섭다 진짜. 참 인류애가 많으시네요, 코트님. 아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왜 저걸 못해?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그럼 저 카톡을 당당하게 부인한테 깔 수 있냐고? 왜 못 까? 왜 까면 안 돼? 깔 수 있지 않아? 뭐가 있었냐고? 뭐가 없었잖아. 뭐가 없는데 왜 저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와이프가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이제 뭐 22살인데 뭐 40대 아저씨랑 저런 곤약 토크를 한 거에 대해서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중에 와이프 등산 동무회 꼭 가입시켜줘라.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그게 없었잖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불편해 하잖아. 그럼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저기라지? 어떤 부분에서 저게 추근덕거린다고 느낀 거야? 나띵이지만 애니모 이런 거지. 굳이 필요한 카톡이 아니면은 저런 곤약 토크 자체로도 뭔가 좀 더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이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조심하고 일말의 여지 1g도 주지 않는 것이 세상 사는 어떤 지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히 이 나라는 처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히 처망하고 답은 국결뿐이다. 국제결혼뿐이고 예. 한국 여자도 싫고 한국 남자도 싫고 더 뭔가 더 싸우고 더 분열해서 대한민국 좆박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게 맞아. 대한민국 멸망이 맞아. 넘어갑시다. 호불호 갈리는 시골 댕댕이 배추무침. 어우 귀여워. 어우 커요워요. 헤헤헤. 맛있어요. 맛있게 먹네. 아 정말. 환멸나는 게시글 보다가 강아지가 배추 뜯어먹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예. 이 내용 저도 봤습니다. 뉴스에 떴더라고요. 코트야, 이거 완전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네. 강원도 원주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본인의 어머니를 예. 한잔할래 형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치고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딸과 어머니예요. 야 이게 지금 웃지 못할 운명의 장난입니까 정말. 예.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숨졌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0.08 수치를 넘어서 0.116이었으면 그냥 거의 그냥 예 완전 인사불성 그 자체였군요. 그 잡채였군요. 그 잡채. 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이 일의 트라우마가 예 사라질 것 같지가 않네. 학폭에 진절머리가 나버린 방송업계에서 생기부 12년치를 확인하는 게 이제 국룰이 돼버렸다 그러네요. 일반인 출연자 논란을 싹 다 뽑기 위해서 출연자한테 동의를 받고 생활기록을 아주 옳은 처사이구만. 하트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강철 부대도 그렇고 이제 방송업계에서 이미 근데 지금 아이돌 뽑는 기획사에서는 학폭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들 때문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본인의 동의 하에. 아,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뭔가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긴 해요. 예, 과거에 누군가를 이제 폭력하고 폭행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공적인 일에 그런 접근을 했을 때 아예 그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 이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피셜 애플페이가 하루 만에 100만 돌파. 이야, 기가 막히는군요. 인스타 쓴 사람 현대카드 부회장님. 아 근데 잠깐만, 애플페이 애플워치로도 결제 가능해요? 근데 왜 애플워치를... 아 진짜요? 오, 아 갤럭시 워치도 돼?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 바이크 타다가 기름 넣을 때 너무 귀찮거든요. 장갑 뺐다가 지문 인증했다가 연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아하, 갤럭시 워치 하나 사세요 랄프 씨. 미지원이라는데요? 미지원? 네. 이런 씨바. 저기 애플은 갤 워치로 된다 안 돼 랄프야? 지금 검색을 했는데 미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용 가능 모델은 S3 기어 모델이다. 그렇군요. 흐흠. 조카 USB-C 타입에서 니넨 졌어. 아니 되는 모델이 있네. 아 그래요? 되는 모델이 있어요. 응 조카, 너네는 USB-C 타입에서 너네는 졌어 이미. 아 이번에 산 좋아 보이더라고요 워치가. 전기뱀장어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 왜 못 먹어? 맛대가리가 없다. 물컹거리는 식감에. 왜냐? 왜 맛이 없냐? 자기가 만드는 이 전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맛이 더럽다고 한다. 입도 기괴하게 생기고 이게 입이 허파다. 뇌, 장기, 심지어 항문까지 모든 기관이 몸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다. 머리통 하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래요. 결론은 맛이 존나 귀엽다. 목포 명물이라는 홍어빵. 붕어빵 이름만 붕어고 안 들어간 것 같지? 홍어빵에 진짜 홍어가 들어간다고? 와 진짜 홍어가 들어갔네. 와 what the fuck.
진짜 홍어 사만코가 생겼네. 오늘자 영화 커뮤니티에서 따봉 50개 받은 글. 이렇게 한국 영화 꼬꾸라지는 걸 누굴 탓할까요? 몇 년간 수준 이하의 망작들을 뽑아내고도 돈방석에 앉으려고 하는 안 좋아하던 제작자들. 팬데믹 핑계도 정도껏이지 지들끼리 담합해서 마구잡이로 티켓값 상승시킨 멀티플렉스 3사들. 한국 영화 좀 봐달라고 영화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본인들이 자처한 일인데 뭐 본인들이 벌림판 수습도 본인들이 하시길요. 죄 없는 배우들 감독 포함 제작자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쩌겠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관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똑같은 15,000원을 줄 거면 탑건을 보지 비상선언이나 외계인을 보진 않아요. 티켓값을 내리던가 아니면 영화 컬을 이참에 확 올려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 구독해갖고 보겠죠. 앞으로도 쭉. 대처 안하고 손 놓고 있든 말든 알바 아닌데요. 관객에게 책임 전가 제발 하지 마세요. 일본 애니가 극장가를 점령해서 큰일이 난다는 이 같은 되도 않는 개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당신들이 무시하는, 그리고 솔직히 왜 일본 작품들 무시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일본 애니보다 훨씬 못하는 작품들만 만들고 있으니 말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극장가의 주류였다고 이제 와서 그러는지. 예,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만말 추네요. 예,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여하강님. 수준대가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영화를 볼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영화관에 들어와 있는 한국 영화들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수준대가리가. 옹남이. 이거 옹남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영화판 개그 콘서트예요. 개콘 향기 물씬 나는 이 옹남이. 예.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옹남이의 좌충우돌 코미디. 옹남이. 이거 환장하겠네 정말. 예. 평점이 높아요? 박성광 인맥 자랑용 영상물.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배우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박성광이 평소 얼마나 사회상을 잘 엿볼 수 있다.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려준 작품. 그러면은 전문가 평점은 어떨까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시네 21 이용철님 3.33이에요 저 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박성광님 자체가 그 출신 배경 자체가 예, 지워졌네? 저 평점 자체가 되면 이제 권위의식 좆되는 거긴 하죠. 근데 출신 배경으로 깔 필요가 없이 그냥 작품 자체가 좆같다 이겁니다. 예. 전공 자체가 영화 출신, 영화 연출이고 해도 조카 따이거예요. 예. 제가 그 유튜버가 이렇게 제작비를 받고 그 광고비를 받고 만든 그 내용을 봤거든요. 예.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댓글들도 죄다 조롱이에요. 죄다 조롱. 과연 그게 박성광님의 출신 배경 때문일까요? 개그맨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영화 자체를 잘 만들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노잼을 노잼이라고 하는 거지. 뭐 그거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편견을 갖고 무슨 뭐, 어?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트와이스 채영이 인스타로 사과했네. 티셔츠를 좀 잘못된 걸 입었나 보네. 아, 하켄크로이츠. 여기 낫지 그건데. 이거 왜 입었을까요? 예반데. 예.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의상이긴 합니다. 예. 충격적인 버티버 현실. 버티버한 여신 나밖에 없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나도 해. 헉, 반가워. 트위치야? 난 3D 트위치. 반갑다. 나도 3D로 해. 나도 3D야. 아, 여시를 하고 있는 버티버들. 버티버들 이야기를 하는 DC 인사이드 갤러리는 학고 갤러리라는 곳인가봐요.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버추얼 학고 갤러리 안 보는 거 추천한다. 보면 티 난다고 엄청 뭐라 해. 거기 원래 그래.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나도 학고 시절에 거기 보고 엄청 상처받았는데 걔네 원래 그런 애들이야. 쓰레기들. 그리고 그 새끼들 음침해서 관심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쓰. 그리고 DC나 팬코나 커뮤에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 커뮤 한 줌 다니고 그저 한 줌이라는 표현이네. 시청자들 중에 그런 커뮤 안 하는 애들도 많이 말이야. 말로 커뮤 사세임. 커뮤에만 사는 사람들. 다들 평청자 몇이나 돼? 최고 많았을 때 1700명이었는데 지금 100명 정도? 그러니까 여시 내에서 이런 그 소통을 한다는 거죠. 억까말 나도 유튜브 하고 싶어. 버튜버 장비 살 돈도 없고 나 원래 노잼인 사람이라 인기 그런 거 없을 듯. 일러스트도 사야 되는데 역시나 돈이. 팬들이 거의 남자 오타쿠들이잖아. 평범한 여자 팬들도 있고 그런 거 알지. 하지만 걔네한테 아양 떨기도 싫고. 난 어차피 안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심적 타격이 좀 있겠는걸? 목소리만 이쁘면 뭘 해도 돈을 번다. 쟤네 씹 학고 새끼들 척척하는 것 같다. 주작의 성지 아닌가? 학고 버티버가 저렇게 많음? 하긴 유명 클리퍼가 따주지 않는 이상 뜨긴 힘들겠더라. 여자면 수요가 있다. 근데 쉽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 쉽게 접근한 건 아니야. 했다가 오타쿠들 상대로 예. 뭔가 2D 캐릭터 같은 거 빨아짓기는 오타쿠들 상대로 장사하려고 했다가 이 업계를 우습게 알고 접근했다가 아주 처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디스코팡팡 와인이요? 월미도구나. 뒤통수 단속, 배달원들도 배달원 잡는다. 아, 요즘 이제 그 이거죠, 내용이. 아, 인도 타는 건 진짜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었는데 제가 정차를 하면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들 그냥 슝슝슝 막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 후면 번호판 단속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후면 번호판이 이제 그 기본으로 돼 있어서 잡힌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신호 위반 하는 차들은 오토바이도 싹 다 잡는다고 하니까 아주 좋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랄프야, 데워라, 이제. 예.
4월에 영화관을 가야 하는 이유. 존이 옥수역 귀신이 나온다고? 공포 단편? 아하, 이거 내절 아닌가? 이거 웹툰으로 나왔던 거잖아. 곰돌이 푸 인형 탈을 뒤집어쓴 살인마라. 존나 재미없겠구만. 넘어갑시다 이제. 예. 교정되면 얼추 다 본 것 같아요.